경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채소값이 말 그대로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배추뿐 아니라 상추, 또 오이 가격까지 치솟고 있는데 특히 깻잎은 그 한 장에 100원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이 내용은 김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고깃집. 고기를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기본 상차림인데 여기 포함된 대부분의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상추가 1년 전보다 52% 올랐고 무도 51% 올랐습니다. 애호박, 고추, 깻잎도 많이 올랐습니다. 상추 한 박스에 5kg인데 13만 원, 14만 원씩 해요. 6만 5천 원, 6만 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고깃집에서 채소를 줄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2인분 드셔도 계속 우리가 또 리필을 해드리거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손님도 많지도 않고 물가 비싸고. 최근엔 채소 중에서도 특히 깻잎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깻잎의 평균 가격은 3,436원으로 월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시중 마트 등에서 사는 작은 묶음들의 경우 한 장 가격을 계산해보면 장당 100원 안팎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난히 길었던 지난 여름 불볕더위와 주산지를 덮친 집중호우를 채소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후플레이션이 배추에 이어 다른 채소들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평년이 폭염일수가 8.8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 33일이에요. 이례적으로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구상을. 정부는 다만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고 기온이 떨어지면 채소 가격 오름세가 점차 안정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